자수러니 문법 특별편 1-2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볼게요. 자, 보기부터 A번 더 메이저 에러 품상어 보다 명사. 자, B번은 메이저 에러지니까 명사네. 자, A번과 B번의 차이점 있지? A번은 뭐야? 단수. B번은 뭐야? 복수. 항상 확인하시고. 자, C번 since 얘는 접속사 내지 전치사. 자, D번 of 품상어보다 전치사 내지 전 접속사 내지 전치사. 자, 인정 갑시다. blank that. 자, 대시 나왔죠? 그게 됐은 뭐야? 됐은 접속사 내지 관계사잖아. The United States가 주어 made 타동사 in World War II 전면구 다시 뭐가 왔어? was가 동사. 따라서 that부터 어디까지? World War II까지 묶어주시고, 이때 됐으면 무슨 that? 관계사. 따라서 was가 동사니까, was가 동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주어가 필요하겠네. 그치. 동사가 뭐야? 단수. 따라서 단수 명사인 A번이 정답. 자, 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만든 주요 실수는 뭐다? Get to get involved. 순업. 더 일찍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관련하지 않은 것이다.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됐죠? 자, 2번 갑시다. 자, 보기부터 봐요. A번, begin. 동사죠, 여러분들. 또는 동사 원형, 복수 동사 또는 동사 원형. B번, began, 과거 동사. C번, beginning, 뭐다? ing. D번에 is begun. 이건 뭐, 여러분들? 동사인데 무슨 태? 수동태. 자, 문장 갑시다. 자, 인간 태아는 was, 수루. 이게 뭐가 돼? 동사. 여기부터 밑줄 그으시고 주어 동사가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것으로 경험합니다. 몇 가지 단계를요. 발전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목적어잖아. 콤마 나왔네? 끊어주시고. 자, with 품사가 뭐다? 전치사. 어디까지? 스테이지까지 묶어주면 되잖아. fish like, 물고기 같은 애벌레 단계와 함께? 이런 말이지. 따라서, 콤마 앞에가 뭐다? 주절.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것. 특히 부사류, 형용사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동사인 몇 번하고 몇 번? A번, C번, D번, 아이고, 쏘리. A번 동사니까 답안 되죠? 뭐가 필요해? 접속사. B번, begin. 동사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 D번, is begun. 동사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 따라서 C번에 beginning이 정답이 되겠네. beginning, ing, 그 얘는 여러분 뭐가 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콤마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나오고, 콤마 다음에 ing.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콤마 다음에 ing 해석 어떡한다?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무슨 뜻이다? 그리고, 무엇, 무엇 하다. 분사구문. 자, 됐죠? 지우고,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갑시다. 자, 보기부터 A번, who became, 관계사 동사. B번, had become, 과거 완료. C번, became that, which. 그럼 이건 뭐야? 동사, 접속사 또는 관계사. D번이 to become, to 부정사. 보기 확인했죠? 접속사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문장 가서 뭐 확인해야 돼? 주어 동사 있는지, 없는지. 자, 갑시다. 자, by 동그라미 치시고.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중반까지. 이때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이때 by는 뭐다? 까지. 까지.
자, child laborers, laborers 이게 뭐가 되는데? 주어. 블랭크 다음에 a thing 이건 뭐야? 명사. of the past 전명구. in the United States 전명구. 문장에 뭐가 없다? 동사. 따라서 이게 포인트네. 그 따라 정답 몇 번? 동사가 있는 B번이 정답. 자, A번하고 C번은 동사가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D번의 투부 정사는 뭐야? 준동사니까 동사 쓸 수, 동사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미쳐볼게요. 시제에서 by 다음에 뭐가 오면은 과거 시점이 오면은 과거까지야. 따라서 주어 주절에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가 와요.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면 돼. 공식. 됐죠? 자, 4번 갑시다. 보기부터 봐요. with me, on me, me, to me.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 어떤 걸 써야 될지. 문장 갑시다. Please contact. contact에다가 meet you. 컨택트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항상 뭐다 타동사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 목적어 품사는 뭐다 명사 내지 동명사 정답 몇번 C 자 5번 갑시다 보기부터 봐요 A번에 it 대명사 즉 명사 B번에 that 접속사 내지 관계사 C번에 what 뭐다 접속사 D번의 how, 접속사. 그럼 먼저, what은 뒤에 접속사일 때 어떤 문장? 주어가 비어 있거나, 목적어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how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 그 다음에, D번의 that은, 대시 접속사면은,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고 뒤 어떤 문장 완전 2번 대시 관계사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 명사 뭐라 불러 선행사 그뒤 어떤 문장 불완전 또 주어 또는 목적어 비어 있지 자 이제 문장을 분석해야 돼자 봅시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천명권 묶어주시고 The girl, 이게 뭐야, 여러분들? 주어, change, 이게 뭐가 돼? 동사, 변화시킵니다. 동사 찾았잖아, 일단. 그치? 근데 또 뭐가 써? seemed, 동사 나왔잖아. 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몇 개? 두 개. 뭐가 필요해? 접속사. 따라서 A번 탈락. 뒤로 볼까? An impossible situation, 명사 덩어리죠? into 전치사. 원 명사 전명구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즉 체인지에 대한 무슨 역할?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따라서 seems 동사 앞에 뭐가 배어 있어? 주어가 비어 있네.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지. 불완전할 땐뭘 쓴다? What? 정답 몇 번? C. 됐죠? 해석은 여러분들 뒤에 해설지 보시고. 자, 6번 갑시다. 자, 보기부터 봐요. 다 동사야. 그치? 다 다른 동사들. 그럼 뭐 물어본 거? 어법. 자, A번의 suppose. suppose는 내가 쓸게. suppose는 3형식일 때 주로 대절을 취하고 5형식일 때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to be 명사 to be 형용사를 취해요. 자, B번의 suggest는 3형식 suggest ing 3형식 또는 명사 목적어 에게가 나오면은 앞에다 뭐 붙인다? to 에게 앞에 뭐 붙인다? to 자, C번의 어드바이스 3형식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5형식일 때는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 보호야. 자, 4번의 D번의 오퍼는 4형식이야. 4형식. 뒤에 뭐가 이렇게 관전 목적어, 집중 목적어, 에게, 을,
그럼 어딜 봐야 돼? 문장에서 D를 봐야 되겠지. 이러는데 그치? 갑시다. I blank her to go. 포인트네. her to go.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목적, 보호지, 몇 통씩, 오형식, 정답 몇 번? C. 나는 그녀가 집에 일찍 가라고 충고했다. 정답 몇 번? C. 그다음에 당연히 어드바이스는 하나 더 있어.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 생략. suggest도 마찬가지야. 삼형식일 때 제안하다,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7번 갑시다. 자, 보기 잘 보시고, A번은 at finding, B번 to be found, C번 with finding, D번 to find. 전치사 동명사냐, to 부정사냐. 근데 B번하고 D번의 차이점은 뭐지? 얘는 to 부정사, 수동. D번 뭐야? to 부정사, 능동. 차이점 확인하시고. 자, 문장 갑시다. It is difficult. 미추. 아마도 이때 is는 뭐다? 가주어. difficult를 뭐라 불러? 난이 형용사. 그럼 뒤에 주로 뭐가 와? 투부정사. 정답 몇 번? D. 이때 투부정사는 뭐다? 진주어. 난이 형용사 뭐가 있죠? difficult 말고 easy, hard. 난이 형용사. 가주어, 진주어구만. 자, 8번 갑시다. 자, 보기 쭉 보시고요. you랑 read, to를 붙이냐, for를 붙이냐, 이 차이점인데, 문장 갑시다. I would like에다 밑줄. 자, would like는 어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자, 삼형식일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 to 부정사를 취해. 목적 보호로.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얘는 that, 생략된 채, 주어 동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대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따라서 B번에 you to read you가 뭐가 돼? 목적어 to read가 목적보. 정답 몇 번? B번. Would like 목적어 to 부정사. 거의 같이 쓰는 게 want도 이세 가지 이렇게 써. 대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9번 갑시다. 보게 볼게요. Listing ing. B번 더를 붙이고. C번은 2가 있고, D번은 5가 있는 거지? 자, 문장 갑시다. 밑에 줄, blank arrest is a crime. 자, 그럼 is가 여러분들 뭐야? 동사잖아. 동사.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주어. 그 arrest는 체포라는 명사잖아. 여기 뭐가 와야 돼? 동명사 정답 몇 번? A번. 조심할 거. 동명사 앞에 간사 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타동사는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잖아. 근데 타동사가 동명사가 돼도 자기만의 뭐 취한다? 명사 목적으로 취한다. 따라서 C번하고 D번은 이 2랑 5부가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준동사, 동명사, 투부정사도 동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타동사 출신이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만의 목적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됐죠? 자, 10번 갈게요. 보기부터 봐요. That, as, which, what. 됐어? That, as, which, what. 자, 문장 갑시다. He arrived half an hour late. 자, he 주어 arrived 몇 통씩 1형식 half an hour late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이 부분 여러분들 뭐야? 주자 포인트네. 콤마 나왔으니까 문장 끊어주시고 blank annoyed us very much 매우 많이 우리를 화나겠다. 자, annoyed 밑줄 긋고 이거 여러분들 뭐야? 동사잖아. us가 뭐가 돼? 목적어 얘가 됐지. 따라서 여기가 주절이니까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쓸모없는 거. 자, 먼저 A번의 that 잠깐 지울게요. A번의 that that 다음에 동사가 왔다라는 거는 이때 됐으면 무슨 that? 관계대명사 되시잖아. 그치?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콤마의 동그라미.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 B번의 as는 여러분 뭐야? 접속사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완전해야 돼. 근데 뭐가 비어 있어?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탈락. 자, D번의 that. that은 항상 무슨 절? 명사절. 자, 근데 여기는 무슨 절이? 쓸모없는 형용사 또는 부사절이. 따라서 D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답 몇 번? C. 위치. 계속점법 위치. 근데 계속점법일 때 위치는 뭐다? 문장 전체 또는 문장 일부 앞에 있는 명사까지 뭐로 잡을 수 있다? 선행사로 잡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그가 늦게 도착했다. 문장 전체가 뭐가 된다? 선행사.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 됐죠? 11번 갈게요. 항상 보기부터 쭉 보시고, 일단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여러분들? 자, 갑시다. 자, do you knew? 틀렸네. 정답 몇 번이야, 여러분들? A번이잖아. 자, 뒤에 가서 물음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자, 물음표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다? 주어, 동사, 도치. 즉, 일반 동사, 도치. 어떻게 시켜, 여러분들? 두, 주어, 동사, 원형이자. 따라서, 유를 뭘로 바꿔야 돼? 노로 바꿔야지.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니? 댓 이하라고. 미사일은 결코 여행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다이렉트리, 트래버. 이런 식이야. 그래서 뒤에 뭐가 왔어? 부사가 온 거예요. That what it does 이게 주어네. is가 동사니까 왔다면 항상 어떤 문장 불완전 is 다시 뭐야 주어 does to 타동사 그것이 하는 것은 is correcting 보다 고치는 것이다 실수를 어떤 실수 그것이 만드는 실수 이런 말이 되겠네. 자 12번 갈게요. 밑줄부터 보시고 when translated mint could fly 바로 들어오는 거 없죠? 자 갑시다. 자 when 접속사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advertisement가 주어 광고는 translated 이게 뭐가 돼? 동사 into Spanish 전면 그 묶어주시고 콤마 나왔지? 묶어 무슨 절? 시간 부사절 다시 is 주어 mint가 동사 that부터 어디까지 naked까지가 뭐가 돼? mean에 대한 무슨 역할? 목적어 자그 다음에 일단 과거 CJH 됐죠? 그런데 첫 번째 동사인 translated 있죠 여러분들 이거 타동사야 무엇무엇을 번역하다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따라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으면 이 동사 뭐로 바꿔야 돼? BPP 무슨 태? 수동태로 바꿔야지. 또는 BPP 수동태가 됐는데 뒤에 명사가 있으면 틀렸다. 뭐로 바꾼다? 능동으로 바꾼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고 앞에 뭐로 써? 뭘 넣어야 돼? was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시제가 다 과거니까 was translated. 그래서 스페인어로 그 광고가 번역되어졌을 때 그것은 의미했다. 사람들이 네이키드 벌거벗긴 채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됐죠? 13번 갈게요. 항상 밑줄부터 the worst 최상급이네. be over 끝나다. but 접속사 keep 동사. 자, 갑시다. the worst problem 최악의 문제가 최상급 앞에 항상 뭘 쓴다? 더 붙인다. 괜찮네. 최상급.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maybe over 끝날지도 모른다. 조동사 뒤에 뭘 쓴다? 동사 원형. 문장 끝났네. When 뭐 했을 때 you find a job. You find a good job. 당신이 좋은 일을 찾았을 때 부사절이네. But 그러나 you must think about 너는 생각해야 합니다. About keep. About은 품사가 뭐다? 전치사. 뒤에 keep은 뭐야? 동사 원형이잖아. 이 부분이 틀렸네.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 그 목적어는 기본이 뭐다? 명사 내지 동명사. 따라서 정답은 D번이고, keep을 뭘로 바꿔야 돼? keeping. 그래서, 그러나, 너는 생각해야 된다. 대해서, 뭐에 대해서? keeping your job, 너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 되겠죠? 정답 몇 번? D. 전치사 뒤에 묻는다. 명사 내지 동명사. 절대로 동사 원형 주어 동사 투부 정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렇죠? 갑시다. 14번. 자, 나무는 편안한 특징을 가집니다. 독특한 누구에게 독특한 to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에게 독특한 유일무이한 특성을 가집니다. 특성을 가집니다. So 그래서 it feels it이 받아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wood 나무잖아. It feels comfortably to the touch 만졌을 때 comfortably 품사가 뭐다? 부사. 즉 부사 meets 혹시 뭐로 바꿔졌는지 형용사. 형용사 meets 뭐로 바꿔졌는지 부사. D를 봤는데 문장이 끝났어. 그럼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자, 부사가 나오면은 앞에 기본적으로 몇 형식? 1형식이 올 거고, 형용사가 나오면 몇 형식이야? 2형식이야.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부사가 밑줄 그어져 있는데 앞을 보니까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가 나오면 부사 마저 틀려? 틀려. 뭐로 바꿔야 돼? 형용사.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밑줄 그어져 있는데 앞을 보니까 몇 형식 있어? 1형식 있어. 마저 틀려? 틀려. 뭐로 바꿔야 돼? 부사. 자, 갈게요. 다시 가볼게. It feels comfortably to the touch. Comfortably 품사가 뭐다? 부사. 뒤를 봐. 전면구. 끝났잖아. 앞을 보는 거야. 앞에 뭐가 왔어? Peer. 몇 형식? 2형식. 무슨 동사? 감각. 정답 몇 번? D번. 뭐로 바꿔야 돼?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15번. 밑줄. Have to be. Comparative 형용사 has to, must, 그다음에 that 맞지? 자, 갑시다. 한국 대학들은 have to be 뭐뭐여야만 합니다. be 몇 형식? 2형식. 자, inventive and comparative. 자, and를 사이에 두고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치? 형용사, 형용사. 따라서 2형식 동사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어. 즉 한국 대학들은 독창 인벤티브 독창적이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경쟁적이어야만 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됐지? 자, H University 파란색 밑줄 습관 위치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얘네가 주어일 때는 뒤에 뭐가 온다? 단수 동사, it's university. it's 단수 명사, has 단수 동사 나왔죠. has to look into. look into 뜻이 뭐다? 조사하다. 따라서 주어 동사는 얘가 주어.
합쳐서 물어봐야 돼. 동사. 근데 뒤에 뭐가 났어? That. 앞에 int에다가 위치 보시고 int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 자, 대신하네. That makes. That makes. 전치사 다음에 that makes니까 이때 대신 그건 무슨 대시야, 여러분들? 관계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 뒤에는 that 동사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전치사니까 여기서부터 that부터 others까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 목적어. 저 makes가 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 주어가 있어 없어? 없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따라서 대서 뭘로 바꿔야 돼? was로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it different from others. 각각의 대학은 이때 이시 받아주는 건 유니버시티야. 각 대학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into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하다, 조사하다,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면은 좀 뺄게. 전치사 뒤에 대시 왔어. 이때 대시 접속사든 관계사든 주어가 있든 없든 이렇게 오면은 이 구조는 거의 99% 틀린 구조야. 자, 접속사 대신 명사절일 때 전치사의 목적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에 쓸수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통틀어서 전치사 대 주어 동사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됐죠? 자, 1-2 꼭 여러분들 틀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관련된 이론들은 꼭 찾아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